자, 이번 다이맥스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 갑시다. 탐험에 쓸만한 애가 누가 있을까? 일단 얘 들고 가서 나중에 하면 할수록 바꿔 나가든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자, 봅시다. 일단은 이승훈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 타입이 필요하니까, 전기 타입이 필요하니까, 전기나 물. 모르겠다. 이쪽으로 가면 되지. 모르겠다. 일단 가고 보고 결정을 합시다. 자, 페어리 타입 뭐가 나올려나? 푸린!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모았으니까 일단은 갑시다. 다이스틸. 그쵸, 바위 4배긴 한데 나와야지 나와야지 가능한 거니까. 나가면서 뭐 일단 상황 보고 뭐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소. 드레인 키스로 빨아봤자 얼마나 빨리겠어? 그렇지, 얼마 안 빨리지. 다이스틸 다시 한번 날려버려. 아,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나가면서 뭐 찾을 수 있을 만큼 찾고, 찾을 수 있을 만큼 찾아야지 뭐. 안 되면 뭐 있는 걸로 그냥 대충 때워서 해야 되니까. 뭐 일단 상황 보고 상황 보고 결정해야지 뭐. 어떻게 어쩌겠어. 자, 일단 푸린 잡아주고. 어차피 안 데려갈 거 일단 잡고 보는 거야. 비행 에스퍼 페리퍼한테 가는 게 제일 더 좋기는 한거 같은데. 페리퍼한테 가자. 페리퍼한테 가가지고 내가 페리퍼랑 바꾸면 되니까. 일단 제 이쪽으로 가자. 자, 도구를 약점보험. 난 선제공격 요걸로 가져가고 일단 챙겨가고. 페리퍼 좋은 물기술 있었으면 좋겠다. 잠비, 잠비도 있으면 진짜 더욱더 필요하긴 한데, 더욱더 있으면 좋지.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 딱히, 잘 들어갈 만한 게 없구나. 일단 뭐, 그러면 뭐, 2판, 4판으로 가야지. 2판, 4판으로 가는 거 말고 뭐 답이 있나? 마비! 좋아! 근데 그거 하긴 해야겠다. 이거 그 뭐시기냐? 이거 나 효과 풀어야겠다. 씨. 오케이, 치고. 애들아, 열심히 좀 쳐봐! 근데 애들 피가, 씨.
미치도록 깎이네. 일단 이러면 안 되지. 어, 근데 몸이 저려. 어, 몸이 저려. 좋아. 아, 코칭 해줘서 공격력까지 올려주고. 와, 데미지 잘 들어갔어. 데미지 아주 잘 들어가. 아, 아, 안 돼. 아, 씨, 저서, 아, 그 진짜 그 참. 아하, 저기서 다 풀려버리네 저 상황에서. 아, 그 참. 버프로 다시 커져라. 네, 아, 음매가 아닌가? 어, 그래도 딜. 아, 근데 애들이 화구, 아, 그거 아이템 때문에 피가 계속 다네. 아, 참 그지게하다. 오케이, 페리퍼는 내가 가져가는 걸로. 자, 돌아. 그런 이미지죠. 시골 축산 어디서 넓은 들판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살 포동포동하게. 아, 잠깐만, 물 기술이 없어. 잠깐만. 아, 잠깐만, 물 기술이 없네. 아니, 일단 그래도 바꿔. 일단 그래도 바꾸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웨더볼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드래곤이냐 땅. 아, 씨, 둘 다 되게 애매한데. 드래곤으로 가자. 몰라. 애들 일단 치료하고 봐. 땅으로 가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했는데 몰라. 그냥 힘들게 가. 힘들게 가는 거야. 난 몰라 이제. 어떻게든 되겠지. 페리퍼한테 물 기술이 없는 거 알게 된 순간부터 포기한 것 같아 약간. 아, 그리고 일단 장비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씨, 몰라. 나 포기했어. 아, 더블링 말고 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지금. 코칭 좋아. 그래, 공격력을 올려줘. 하지만 어, 딜 이 정도면 쏠쏠해. 딜 이 정도면 쏠쏠해. 아, 빛의 장막 좋아. 자, 다시 한번 더블윙 좋아. 급소. 아, 딜 달달해. 저거 내가 다 깐 거야. 얘들아, 안 때릴 거니? 우와, 야, 너 진작에 그렇게 칠 수 있으면서 뭐야 안 쳤냐. 와, 딜 뭐야? 와, 역시. 와, 씨. 야, 진지게 저렇게 칠 수 있으면 아까 전에 좀 저렇게 좀 치지. 어, 뭐 하냐. AI니까. 인정. 오케이. 드레런치. 그래도 뭐,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어, 잘 들어왔네. 잘 뚫고 가네. 오케이. 일단 드래런치 기술 보고 만약에 뭐 마음에 드는 거 없으면은 그냥 페리퍼 들고 가도 문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대로 진행해. 어, 이대로 진행해. 자, 가자. 자, 가라르 폼의 파이어가 아닌 기존 폼 불파이어.
우리 불닭 등장. 야. 오케이. 자, 비 내려주고. 아, 네, 내가 바로 그거군요. 어. 다이맥스. 아, 잠깐만. 근데 아, 잠깐만. 이거 좀 내가 다이맥스를 하게 되면은 웨더볼이 아,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잠깐만. 아, 잠깐 이거 좀 어, 씨. 잠깐만. 아. 일단 스피드를 올려 줄까? 우리 애들 스피드를 올려주자 먼저. 자, 들어와 페리퍼 커져라. 일단 그래도 다이맥스 턴이 왔으면 써줘야지. 다이맥스 턴이 와줬으면 써야죠. 열풍 따위 이 비가 내리는 날에 통할 거라 생각하는가? 파이어. 생각보다 많이 아프긴 했는데. 깨트리다 말고 뭐 없니? 카푸에라야? 다이제트 쳐주고. 오케이, 우리 편 스피드 높여주고. 이번에는, 다이어텍으로 제 스피드를 한번 깎아주고. 코칭 좋아. 코칭 좋아. 날개치기. 아유, 카포에라 안돼. 괜찮아. 아직 이제 첫이야. 처음으로 기절한 얘야. 괜찮아. 와, 딜. 아, 웨더볼 그대로 적용이 된 건가 이러면? 어. 그럼 다이어텍 진작에 썼지. 아, 이거 다이스트림으로 그게 적용이 되는구나. 아, 몰랐던 사실 새로 알게 됐네. 개꿀. 아, 파이어. 아, 역시 페리퍼 들고 가는 게 정답이 없어. 정답이었어. 야,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파이어 관동지방 관동폼에 파이어 잡아줍니다. 오케이 파이어 들어와. 잘해줄게. 들어와. 흔들려주고 한 번 더 흔들려주고 한 번 더 흔들려주고. 파이어 넌 내 거야.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파이어 능력치를 한번 보자. 자, 파이어 기존 폼. 근데 이거 그래픽이 좋아서 그런 건지 지금 파이어도 충분히 멋있어 보이긴 한데. 근데 가라르 폼 파이어 자체가 너무 간지나서. 프레셔. 프레셔를 줘서 상대가 쓰는 기술의 PP를 많이 줄인다. 기술은 열풍, 날개치기, 째려보기, 회오리 불꽃. 기술들 자체는 완전 개쉣이네. 기술들 다 왜 이래? 역시 파이어인가? 고집, 장난을 좋아함. 장난을 좋아해서 기술이 다 있다구냐? 아니야, 근데 뭐 나쁘진 않지 뭐. 이 정도면 사실. 자, 파이어 데리고 가고. 아, 파이어 어서 와. 파이어 어서 와. 오케이. 자, 한번 말 걸어볼까? 전설을 보여준다. 파이어. 와, 이 녀석 몸이 활활 불타고 있잖아. 이상한 파이어, 너 어디? 어디 열이라도 있는 거야? 오늘은 따뜻하게 하고 푹 자라고. 야, 야,
아, 딱 봐도 너무 따뜻해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따뜻해 이거 너무 따뜻해 보이는 건데? 얘가? 너무 따뜻해 보이는데? 뜨겁다 못해. 아니, 따뜻하다 못해. 뜨거워 보이는데?